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달기영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Sunday, February 3rd, 2019. 2월 3일, 일요일자, 뉴욕타임스 메모리 기사 네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 Trump sought alone during the 2016 campaign. 트럼프가 sought 하면은 seek, sought, sought입니다. Seek, sought, sought. 추구하다. 뭘 애쓰다, 찾다 이런 말. Loan, 대출, during the 2016 campaign, 2016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대출을 내려고 노력했다. Deutsche Bank said no. Deutsche Bank, 이 독일 은행입니다. 세계 15위의 거대한 은행인데 독일 최대 은행입니다. Deutsche Bank, 독일 발음은 Deutsche Bank고 영어 발음은 Deutsche Bank가 되겠습니다. 자, 이 Deutsche Bank, 이 고유명사니까 독일 은행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도이치 뱅크입니다. 이 자체가 은행 이름입니다. 독일에 있는 은행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이 은행이 노라고 했다. 거절했다. Donald J. Trump turned to the German bank to borrow millions of dollars that would go to his golf resort in Scotland. Donald J. 트럼프는 turn to 하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다는 말, 결국은 이것은 의지하다, 도움을 요청하다는 말. The German Bank, 이 독일 은행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To borrow, 뭐 하기 위해? To borrow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They would go to his golf resort in Scotland. 스카틀랜드에 있는 그 golf resort 하면 golf course, 마찬가지, 골프장입니다. Resort는 이제 뭐 행락지, 노는 곳인데 골프장이 노는 곳이니까. 자, 골프장에 들어갈 그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 Senior officials at the bank believe that Ms. Trump's divisive candidacy made such a loan too risky, source said. 그 은행의 이제 고위 간부들이 뭐 임원 중에서도 고위 임원들이 believed 믿었다 that Ms. Trump's 자, 트럼프의 divisive 하면 이것은 이제 그 아주 분열적인 편을 가르는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말로 아주 극단적인 이런 말입니다. 극단적인 그 그런 후보자로서의 행동 이런 것이 made such a loan 오형식입니다. 그러한 대출을 아주 너무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거 이 사람이 이 발언을 보면 너무 이좀 책동적이고 분열적이고 이래서 이 사람이 안 돼도 그렇고 돼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일단 노를 했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 하면 지금 도이치 방크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트럼프와 이제 그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다른 은행에서는 이미 그 신용을 많이 잃었습니다. 뭐이 트럼프는 장사를 뭐 항상 이 은행 돈을 빚내서 그거를 레버리지를 해서 돈을 벌고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그런 식으로 했고 은행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고 해서 미국 은행들은 트럼프와 거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도이치 방크가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면서 트럼프가 결국 손을 잡게 되었고 자, 그래서 지금 2017년 이후에도 도이치 방크,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도이치 방크가 트럼프에게 트럼프가 아니고 이제 트럼프 그이 회사겠죠. 거기에 돈을 빌려준 이력 등등 해서 지금 하원 그 정보위원회 등에서 이 은행을 지금 세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러시아에 뭐돈 세탁을 해줬다는 그런 혐의로 또 제재를 받은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미 하원에서 민주당이 그 다수당인 하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게 나와서 과연 그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어떤 비리가 없었는지 트럼프에게 뭐 이렇게 줄을 대고서 미국 진출을 쉽게 하지 않았는지 등등 이런 걸 조사하고 있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 Medicare for All emerges as early policy test for 2020 Democrats. Medicare for All은 전 국민 국가의료보험제 일종입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 의료보험제 있죠. 건강보험. 이거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걸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오바마 당시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흉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실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마저도 다 뒤집어 버리고 해서 지금 뭐 거의 중지된 상태인데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다시 그것을 이 오바마의 그런 정책을 부활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문제가 많았거든요. 오바마 정책도.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이제 이미 개인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또 직장에서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대죠. 미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각 개인이 자기가 부담하고 이렇게 자기가 받고 또각 회사들도 그 회사가 부담하고 또 회사가 또 이렇게 지불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일괄적으로 하는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1970년대 초에 박정희 그 대통령 시절에 시작했고 뭐그 당시에 그렇게 뭐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늦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미 기존의 개인 가입자들은요, 그걸 다 이제 무산시켜 버리고 국가에 또 세금 내는 식으로 우리 지금 의료보험 그 보험금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많이 내고 자기는 오히려 건강한데. 이게 뭐돈 없는 사람은 돈한 개도 안 내고 의료보험 혜택 다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뭐 하기는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하자고 하면서도 쉬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any liberals who are influential in the presidential primaries want a single payer system, but some voters are uneasy about losing private insurance.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liberal 진보주의자들이 who are influential in presidential primary. primary는 경선을 말합니다. 대통령 경선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후보 진영, 후보군의 그런 진보 그 주의자들이, 뭐 민주당은 대체로 이제 진보주의자들이죠. 물론 민주당 내에도 약간 보수적인 후보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가 워낙 우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실 우파도 아닙니다. 뭐 자기파입니다. 트럼프파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파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우파 좌파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요 오히려 좌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너무 막이또 어떤 거는 극우적인 정책을 취하고 해서 거기에 반대하느라고 또 좌쪽으로 많이 가서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많이 좌쪽으로 가 있죠. 그런데 과연 대선에서는 그 너무 좌쪽으로 가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전체 투표에서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하여튼 싱글 페이어 시스템 하면 이것은 페이어 하면 지불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가 그러니까 의료 건강보험조합이 몽땅 지급하죠. 예, 거기 지급합니다. 일단은 물론 뭐저이 100%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보험료 자체는 일단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에서 제공을 하죠. 물론 그 환자 자신도 일부 제공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회사가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보험료는 내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 병원에 갔을 때 그런 병원에 내는 돈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0%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자 하여튼 이런 그 싱글페이어 단일 그 지불자 제도 이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But some vote, 그러나 일부 유권자들은 uneasy, 불편해한다. About losing private insurance. 개인 보험을 잃어버리는 게 대해서. 개인 보험은 자기가 돈을 넣고, 뭐, 자기가 또 보험금 타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안 다치면 또 보험금 못 타먹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는 국민 의무 가입이죠.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공화당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 for now, 지금으로서는 most candidates,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원치 않는다, to wrestle publicly, 공개적으로, 이 wrestle 하면 wrestling 하다, 논쟁하다, 실험하다, with details of the policy. 이 정책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세부 사항에 가면 여러 가지 함정들이 많습니다. 곤란한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슬쩍슬쩍 다 피해버립니다. 이런 후보자들도, Warren 같은 후보자들도.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기사. Japan's women, 일본 여성들, Japan's working mother's shoulder, big burdens at home. 일본의 직업 엄마들, 그러니까 직장을 가진 그런 엄마들이 shoulder 하면 이것은 어깨죠. 어깨에 메다, 짐을 맡다, 부담하다. Big burden, 큰 부담을 지고 있다. at home, 가정에서. 자, 이제 이렇게 일본, 애 키우는 일이 보통입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애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니, 돈도 돈이지만 이게 한뭐두 살, 세 살, 네 살, 한세 살까지는 정말 죽을 맛이죠. 물론 네 살, 다섯 살 돼도 뭐 뛰어다니고 난리 나겠지만 하여튼
정말 어렵습니다. 예. 남자들은 차라리 군대 가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애 키우는 보다. 얼마나 그 애가 키우는 게 이게 힘든지. 돈 문제는 그 다음이고요. 돈은 육체적으로 엄청 피곤합니다. 이게 일단은. 자,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저도 애를 둘을 키웠는데. 자, men do few hours of housework and childcare in Japan than in any of the world's richest nations. 자, 남성들이 더 작은 시간, 더 적은 시간을 일을 한다. 어? 더 작은 시간을 일을 한다. Housework, 집안일과 childcare는 육아입니다. 육아. 육아를 in Japan, 일본에서 than in any of the world's richest nations. 다른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들, 어떤 나라들에서보다 일본에서 남자들이 더 적게 일한다는 말. 그 가정일을 좀덜 본, 물론 돌보는 개인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는 적게 한다는,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일본도 그런 모양입니다. Arnold's domestic tasks keep women from getting better jobs and hold back the economy. 안으로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성가신, burdensome. Domestic task 하면 이것은 가사입니다. 가정의 일, 가사. 이것이 keep A from B입니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여성들이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hold back the economy.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다. 저해하다는 말입니다. hold back은 뒤로 꽉 잡고 있다니까. 지금 이 기사가 왜 나오냐 하면요. 지금 아베가 지금 뭐, 아베는 사실 지금 뭐, 속으로 지금, 물론 지금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일본은요, 지금 완전 고행입니다. 일본은 뭐, 대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오라 해서 어디를 갈지 고민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지금 여성들도 지금 아베 가면 여성들 67%가 지금 고용이 돼 있다고 지금 막, 이번에 다보스 회의에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 워낙 집안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일을 해도 뭐 제대로 된 일을 맡지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지금 아베의 주장 중에 하나가요. 여성들의 그 인력을, 여성들의 어떤 노동력, 이런 그 힘을 이용해서 일본 경제를 키우겠다. 이것이 그중 축인데, 하나 축인데. 이게 일본 여성들이 가정에서 너무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정말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저는 그것을 집안일을 운동 삼아 합니다. 운동 삼아.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 한 번도 귀찮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 다음 기사. Venezuelans oppose Maduro pour into streets for day of protest. 마두로에게 반대하는, 마두로에 반대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이 pour into, 쏟아져 나오다, 거리로. For days of protest. 자, 시위의 날을 위하여. 자, 오늘은 시위의 날입니다. 오늘은 시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잘 정해서 하는 모양인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한 곳에서는 8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베네수엘라 그렇게 뭐 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한 3,800만 정도, 그리고 한 300만이 지금 이미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마두로를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한 3,500만 정도 남았겠네요. 나라가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아, 이게 지금 뭐이 베네수엘라는요, 석유가 워낙 많이 납니다. 그잘 살던 나라가 지금 폭망했죠. 생필품도 없고 의약품도 없고 의사도 없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300만 명이 탈출을 해버렸죠. 이게 결국은 그 마두로, 차베스부터 시작된 거의 사회주의죠.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정책으로 나라가 폭망했고, 게다가 지금 마두로가 들어와서, 마두로가 차베스에 이어서 지금 엄청나게 오래 통치를 하고 있고, 그마저도 작년에 또 부정선거를 해서 또 연임을 하고 해서 독재죠, 독재. 거의 독재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하층민들이 처음에는 차베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부자들하고 뭐잘 사는 사람은 거의 도망가 버리고 못 사는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Leaders hope to capitalize on international pressure against the authoritarian rule of Nicolas Maduro. 자, 이 leaders는 야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Capitalize on 하면 이것은 뭘 이용하다. 잘 활용하다는 말입니다. Capitalize는 자본으로 만들다는 말인데 이용하다는 말. International pressure, 국제적인 압력. 지금 세계의 대부분의 그런 그잘 나가는 국가들은 대체로 이그이 후안 그 구아이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도 이미 아주 뭐 다 돈줄 자체를 아예 그 마두로한테 가는 돈줄은 끊어버리고 돈줄을 저쪽으로 대버리고, 그리고 남미 자체,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죠.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마두로를 반대하고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국하고 소련은 지금, 아 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뭐 쿠바 이런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 쪽도 아니고 자본주의지만 지금 일당 독재죠. 하여튼 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그 이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이 저 야권을 지도하고 지지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압력을 이용하길 희망한다, 이런 말. Against the Austrian rule of Nicolas Maduro. Nicolas Maduro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독재죠 이게, 독재.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시대의 그 독재입니다. 박정희가 잘한 일이 많습니다만은 독재를 했죠. 예, 저도 그 당시에 뭐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1학년 때 뭐 11.6 사태가 일어나서 총에 맞아서 뭐 그 했지만은, 하여튼 이런 그 이 독재를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독재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독재 다도, 민주주의 승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